심리학자들은 나쁜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. 이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. 어떤 습관 나쁜 거 가지고 계세요? 야식하는 습관. 잠깐만요. 아 진짜 안 좋은 그런 몸매를 가지고 계시면서 야식하는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게,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네. 제 나름대로 세운 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. 네, 제가 네, 몸에 네. 받는 양이.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꼭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억지로 막 굶어요. 끼니를. 그건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. 몸에 안 좋은 습관. 몸에 안 좋은 네. 습관. 네. 저도 먹는 네. 거는 허기가 지면 잠을 못 자서 항상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아니면 잠깐 깼을 때 뭘 먹어야 돼서 옆에다가 먹을 것들을 놔둬요.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손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집어서 먹을 수 있게. 보통 그 정도면 병실 아니에요? 입원실에 이렇게.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? 몸매. 자, 그 외에도 나쁜 습관 참 많죠. 이거 물어뜯으시는 분들.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. 그렇죠? 그리고 심지어 독일의 유명 축구 감독은 경기장에서 긴장만 하면 코를 우벼가지고 그래서 맨날 픽 던지고 말고 죄송합니다만. 네. 자,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이 언제 나오겠어요? 내가 지쳐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.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자기가 자동화된 행동을 어디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. 왜냐?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뭔가요? 욕하는 거죠. 18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한테 너 그렇게 욕하지 마. 너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. 너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 겪을 거야.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. 야, 무슨 소리야? 나 그런 거 그때는 안 해.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. 점잖은 순간, 예의를 차려야 되는 순간,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? 그 전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.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보면요. 정말 많은 학생들이,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수시 면접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?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불을 끄고 나가요. 불을 끄고 나가요. 그래서 교수 세 분을 암흑 속에 빠뜨리고 나가죠.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?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. 아이고. 상견례하는 날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. 특히나 이 친구는 결혼을 자기 쪽에서는 좀 원했지만 신부가 될 사람 쪽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그 친구도 알고 있었죠. 그래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들어갔죠. 그런데 열심히 한 10분 동안은 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빙을 보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허벅지에 쏟았어요. 아이고. 그래서 아 뜨거!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 친구가 이랬어요. 그 결혼을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결혼으로 만들었죠.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상견례가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200번의 그 18이란 얘기를 자, 그러니까 뭐예요?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?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.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. 왜?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.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.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.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?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, 지금.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.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때 아이가 화폰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? 습관이 몸에 밴 거죠.
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.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.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? 피곤한 상태죠. 그런데 보십시오.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.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.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.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. 이건 습관이에요. 특히 언제 나옵니까? 내가 지쳐있을 때, 내가 피곤할 때, 내가 정신이 없을 때.